아니다. 여기서 그냥 땡겨버릴까? 어차피 야 이거 왜 각이 안 나와? 엥? 헐. 야 이거 타이밍 놓쳤는데요? 망함. 아씨 저기서 언덕 각이 안 나오네. 근데 미디움 숫자가 야 미디움 클래스가 왜 이렇게 갈려? 우리 편 미디움들 왜 이렇게 게임 못합니까? 아니 상대 미디움은 다 언덕 가는데 우리 미디움은 왜 다 왼쪽으로 빠진 거야 이 미친놈들아. 야 수준 차이 나네 미디움들이. 답도 없는데? 무조건 언덕 먹으면 이기는데 금방은. 슬프구만. 수준 차이 난다 야 미디움들. 근데 여기서 왜 상대 미디움은 공격을 하는 걸까? 1타 2피 각 잘 본다. 정확해 정확해. 작년 동안 몸 좀 사리자. 만약에 광산맵에서 언덕을 먹혔는데 이긴다. 상대방이 어지간히 못하는 거예요. 아 찌랄. 역시 운 빨게. 자이씨 거리 300m인데 저게 안 들어가? 근데 이거 몰라요. 4대3이라서 아직 이겼다고 확담이 확 그거 확신할 순 없지. 게임은 비벼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또 1타입이 강로래야 돼 이거. 아! 직격 더블이 아닌데 직격은 아닌데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이루길 스플래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옆에가 안 맞았다. 얘 스플래시 없잖아요 거의. 서버엔 귀찮아서 안 깔았습니다. 너무 귀찮았어. 뭐 언젠가 깔겠죠 기회가 되면. 이쪽에 미디움 라인만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재수 좋으면 일단 각은 맞는 각이야. 이제 확률 싸움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이거 스팟 안 뜨면 안 맞아.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에임을 적한테 갖다 대는 순간 자동 중력 보정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스팟 안 뜨면은 예인병 씨 용이 또 왜 밀리냐. 뭐 없어요. 관통 노려야 되네. 와, 씨, 비관통이야. 아, 짜증나. 아, 저게 관통이 떴어야 되는데. 넘나 아까운 것. 얘 뭐하냐? 육감 없나 본데. 얘가 안 빠졌다라는 확신이 없다 내가. 모르겠다. 안 쏠래. 거리 4배. 아 타이밍은 완벽한데 진짜 씨. 아으 씨 저기 떨어지냐. 하하 재수가 없구만. 타이밍은 진짜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는데 예측이.
탄이 내 마음대로 안 떨어지네요. 어쩔 수가 없구나. 끝났네. 먹고 이거. 엄마! 안 맞았지롱. 자, 충각으로 잡겠다. 곤방진 녀석, 어디 방심을 해. 내 녀석의 이동 속도는 시속 54km 였을 것이야. 나는 시속 23km로 10m의 거리를 이동하면은 코사인 32도 각도로 얻어맞게 되어있지. 흥, 야래 야래. 이래서 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과 만세. 폐줌. 오씨, 중앙이 떨어졌는데 개 아깝다. 아, 이번에 운빨 좋았는데 향 쌌는데 중앙이 떨어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졌는데 아깝네요. 평소에나 좀 잘 떨어지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킬달만 쳤지 딜은 없어요. 포격수 1타입 피. 뭔가 많이 중요한데 딜이 없어. 뭐지? 뭐 킬달은 많이 했으니 뭐 어떻게 되겠지. 둘 다 양쪽 하드캐리 한 명씩 있네요. 5000딜, 5900딜. 서로 하드캐리 했네.